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세알람입니다. 오늘 이게 저희가 제품 리뷰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요즘 미국에서 굉장히 뜨고 있는 아이템, 미국에서 지금 구하지 못해서 난리인 아이템, 이 터틀박스의 이 그래핀을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미국에 이제 뭐 미국에 있는 유튜버분들도 그렇고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리뷰들도 그렇고 정말 구하기도 어렵고 지금 이게 역대급 그래핀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아이템 중 하나예요. 펴기 진짜 좋더라고요. 제품은 우리가 일반 세알람에서 알려드렸던 기존의 그래핀들은 보통 유리막이나 혹은 세라믹 코팅제와 합쳐진 그래핀 코팅제였다면 얘는 정말 순수 그래핀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100%. 처음에 이야기 들었을 때 얼마나 좀 신기했냐면 현재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래핀 코팅제가 밑에 깔려 있으면은 터틀박스를 발라주게 되면은 안으로 침투한다고 합니다. 또 그래핀이 그 또 속으로 레이어링이 위에 덧발라지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더 짱짱한 내구성을 보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일단은 내용 자체가 와 대박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터틀박스의 작업 방식도 세 가지로 분류되고요. 지금 그래핀 코팅제 친구는 지금 거의 최초의 작업의 세 가지 방식이 되는 거고 타입도 두 가지 타입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에멀전 타입과 액시형 타입, 물루된 타입으로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지금 나온 그 터틀박스의 그 내용들은 우선은 대부분 터틀박스 본사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토대로 좀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사용을 못 해봐서 저희도 그렇게 많은 정보를 습득을 못 해서 우선 터틀박스에서 권장하는 방법과 터틀박스에서 이제 얘기해주는 내용대로 작업을 해보고 정보를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일단 가격을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 에멀전 타입은 23달러 정도고 스프레이 형식은 26달러.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원 조금 안 되는 돈. 가격이 정말 착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치. 최근에 그래핀들이 보통 뭐 2-3만원대의 형성이 있으니까 뭐 그냥 평균적인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름이 뭐죠? 이름이 이게 좀 잠시만요. 그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왔을 양반이죠. 터틀왁스 그래핀 플렉스왁스. 플렉스왁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는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데 이 두 제품은 일단은 우리 미국에 계신 구독자 리겐슬링님이 또 한국에 계신 구독자분들에게 보여드리라고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저 물왁스 타입을 사용을 할 거고 자 오늘 당시에 올라가는 영상에서 리겐슬링님이 이 에멀전 타입을 사용을 할 겁니다. 우리는 물로 오늘 사용합니다. 궁금해 죽겠는데 일단 오늘 리겐슬링님 요것만... 영상을 보러 갈 거예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케이. 자 작업을 우선 반만 작업을 해볼게요. 우선은 간단합니다. 어플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만 분사를 해서 거의 그냥 한 판을 작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와 진짜 그래핀 중에 향은 이게 최 이게 과일 향이 난다고는 일단 사용 써 있기는 한데 진짜 과일 향이 이게 무슨 후르츠 같은 그러냐? 그러니까 약간 그 합쳐놓은 냄새가 나긴 합니다. 과일 향 화장실 방향제 같기도 하고 하여간 좋은 냄새 쪽에 속합니다. 저 향이 나쁘지가 않네. 살짝 지금 스펀지가 좀 그래서 그런 것 살짝 뻑뻑한데 작업 방식은 간단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어플로 쭉쭉 발라주신 다음에 빈틈 없이 아이 나 하자한다며 좋던데 깜빡이를 켜고 들어와야지. 이게 어플로 하면서 날아가는 느낌이 난다. 지금 굉장히 일단은 발림성이 기존 그래핀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작업이 쉬워서 그런가 일단은 어플에 계속 이게 좀 사라지는 모습이 나오기는 해요. 제품을 이렇게 발라두면은 이렇게 잔사처럼 남아있다가 금방 날아가 버리네요, 이게. 아주 기름틱하진 않습니다. 전에 그래핀들이 좀 기름틱해서 쭉쭉 미끌려 발렸다면 얘는 그냥 진짜 그냥 기존에 코팅제 바르는 느낌이 좀 나요. 딱딱 끊기기도 하면서 좀 더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작업을 해놓고 그냥 바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원하신다면 뭐 5초에서 30초 기다려주시면 된다고 하고 딱히 레인보우 색을 띄지 않아서 편리합니다. 그냥 작업 후에 그냥 바로 버팅타월을 이용해 주실 테니까 우리가 많이 바르긴 했는데 터틀왁스의 특징 중 하나가 우선 내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슬립감도 굉장히 좋고 약간 웨틱한 무거운 감도 보여줘요. 이 제품도 똑같은데 터틀왁스의 진짜 최대 단점 중 하나, 공통적인 단점 중 하나는
버핑 잔사가 지랄 맞다. 진짜 힘들다 그게 진짜 그렇죠? 유독 터트럭스만 힘들어. 근데 지금도 그래핀에서도 보여줘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쪽 보면은 잔사가 계속 남아있어요. 자, 여기를 이렇게 만져줘도 보이나요? 조금 이런 느낌. 약간 버핑 타월도 털이 많은 플러시 타입을 사용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가압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안 없어지네. 그러니까 살짝 어려워. 확실히 일단은 작업은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기존 그래핀의 버핑들은 정말 이렇게 지워지면 그냥 슥슥슥슥 없어지는 수준이었는데 얘는 잔사가 좀 펼쳐집니다. 막 펼쳐져가지고 기존 그래핀보다 살짝 어렵다. 약간은 좀 더 신경을 쓰면서 버핑을 해줘야지. 터트럭스는 다 좋은데 항상 잔사 처리가 지랄 맞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떤 터트럭스를 써봐도 잔사... 표현이 그렇게 해도 되나 이게? 예? 어? 한 번에 알아듣길 원하시는 거죠. 이게 간단해요. 조금 뭐 어려워요. 아니면은 뭐 좀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에이 뭐 그래봐야 하면서 이제 놓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랄 맞다. 근데 확실히 딱 마음에 와닿기는 하네 이게. 잔사 나오면 안 되니까. 뭐 그치 남으면 안 되긴 하지. 와우 슬립감이 이게 1등입니다 진짜 이게 그래핀 중에 슬립감은. 오. 근데 진짜 너무 좋은데? 잠깐만 뭐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그래핀이 슬립감이 좋다 했지만은 사실 엄청 그 기준점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살짝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얘는 만족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거의 고쳐왔을 건인 것 같아. 조인컵을 올려봅시다. 자, 코팅이 안 된 쪽은 확실히 그렇고 될 리가 없고. 좋아요. 아주 슬립감은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마저 반대편도 작업을 해볼게요. 네. 확실히 짙게 만들어주면서 거울 효과를 정말 잘 만들어내줘요. 옆에 뭐 워터파크 있어요? 아니요. 세차는 원래 즐거운 거니까. 그렇지. 자,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 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래핀 코팅제들은 옥사이드라고 표현했지. 옥사이드라는 제품이 들어가서 세라믹 코팅제와 합쳐진 제품이기 때문에 약간 흑연가루, 그 검정 색깔 케미컬 색깔이 있었거든요. 얘는 투명합니다. 실제로 이 하얀 타월에 보여드리면은 보세요. 꺼내지지 않고 그냥 하얀색 투명 색깔로 나옵니다. 이렇게 작업이 되겠지? 나 진짜 한 6-7번 뿌려놨는데 거기다 6-7번 뿌렸다고? 야 타월 시공이 더 쉬운 것 같은데? 더 잘 펴발라지는 것 같은데? 이게 더 나은 느낌이네요. 잔사가 많이 남기는 하는데 뭐 많이 뿌렸으니까. 아 진짜 작업은 오바야. 이거 리겐슬리님도 우리한테 정리해줄 내용 중 하나가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다는데 그거 정도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잔사 처리에 어깨 이 측면 기존의 그래핀 제품들은 타월에다가 이제 분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터 뿌리고 이렇게 버핑으로 걷어내면은 이제 리겐슬리님은 크리스탈라이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유리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려가지고 타월을 쓰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터트럭스는 바로 세척을 해주면은 바로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 타월 관리를 안 하면은 그 타월은 못 쓴다는 소리죠. 그치 휠이나 엔진룸만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진짜 작업석은 진짜 동의말처럼 지랄 맞았어도 이 막상 사용했을 때 이 슬립감을 느끼게 되면은 그 지랄 맞았던 그 작업석을 잊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진짜 슬립감은 하나는 진짜 이게 1등입니다. 그래핀 중에 슬립감은. 다른 면에도 작업을 해볼게요. 오케이. 마저 저희가 한 바퀴를 다 돌아보고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작업을 한 바퀴를 다 돌고 오겠습니다. 가자. 모든 작업을
꺼내놨습니다. 아. 우선은 이게 저희가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맨손으로 작업했는데도 엄청 유분진 그게 없어요. 기존 그래핀과 다르게. 그리고 작업하는 내내 확실히 보면은 진짜 슬립감은 말할 게 없이 좋습니다. 광도도 정말 정말 잘 올라옵니다. 진짜 물을 안 써봤지만 물을 쏴보기 전에 퍼포먼스만 딱 본다라고 하면은 이 그래핀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이 광도가 이 색감을 되게 짙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운 계열의 차량들이 사용했을 때 진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작업하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은 터트럭스의 그래핀이 색감을 짙게 올려주는 건 맞아요. 그리고 폴리싱이 따로 없이 사용을 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뭐 내구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그래핀을 사용하면서 보다 보면 수월이 확실히 좀 도드라지게 보이는 건 살짝 조금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글레이즈를 덮어놓고 이 그래핀 코팅을 하면 더 좋은 진짜 엄청나게 시꺼먼 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치? 여유가 된다면, 시간 여유가 된다면 글레이즈를 먼저 올리고 이걸 올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마 그러면은 작업도 더 쉬울 거야. 본딩도 물론 더 잘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핀 1편에서는 항상 물 뿌리는 걸 안 보여드렸는데 터트럭스 그래핀은 경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24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아,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본사에서 얘기하는 거나 바로 눈이나 비까지 맞아도 된다고 합니다.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야 진짜 딱 미국 웍스 진짜 딱 미국 웍스 딱 그런 풍의 코팅이야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튕겨내는 데에 좀 집중을 한 제품 같아요. 비딩 모양이 어떤 건 이쁘고 어떤 건 안 이쁘고 이래요. 이게 뭉치면은 좀 못생기게 좀 커지는 모양이 나오긴 하거든요. 터틀럭스 요즘 뭐 아이스실 뭐 이 제품도 그렇고 터틀 써보신 분들은 알 텐데 분명히 비딩은 있긴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촘촘하거나 오하열이 있는 그 초발 스타일 비딩은 또 아니고 비나 눈 맞아보자니 또 물은 잘 튕겨내긴 하네 또 이런 비딩이거든요 이렇게. 일단 이제 그 시팅력 하나만 되게 집중한 것 같아 되게. 그래 딱 미국틱 하다니까 진짜 시팅력 봐라 진짜. 원래 초발 스타일의 발수력이 굉장히 좋은 제품들은 덩어리치 뿌릴 때는 한 방에 쫙 내려가는 게 좀 보이거든요. 얘는 확실히 딱 뭉쳤다가 길을 만들어서 좀 내려가는 느낌은 있어요. 빠르게 되게 빠르게 내려가 버리네. 이왕 비딩 샷을 보여드린 거 옆면, 뒷면, 윗면 뭐 전부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 이게 비딩은 있기는 있는데 시팅이 확실히 좋은 코팅제임은 확실합니다. 초반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하고는 거리가 멀겠지만은 본인 이제 로상주차 좋아하시는 분들, 친수형왁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제격이 될 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 튕겨내는 거 하나는 정말 잘 튕겨냅니다. 물꼬리를 저 비딩 때문에 자꾸 남기긴 남겨. 방금도 여기서 큰 게 내려갔는데 물꼬리가 남긴 하잖아. 그러니까 물꼬리가 남기는 해. 지금 당장은 일단 뭐 제조사 말대로 권장하는 경화 시간이 없이 그냥 물 뿌려봐서 이런지 모르겠는데 레이어링을 좀 더 해줬을 때는 어떤 느낌이 날지 궁금해요. 그리고 레이어링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터틀럭스는 작업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세 가지. 자, 2편에서 그 두 가지, 세 가지 방법을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내구성이
저희가 보여드렸던 아담스보다 더 강하다고 합니다, 일단. 그리고 303 그리핀이 정말 내구성이 가장 좋다라고 이제 뭐 사람들이 말이 많은데, 해외에서도 그렇고요. 그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내구성이 기대가 되긴 한다. 그러니까 말로는 일단 갖출 건 다 갖춘 제품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모처럼 겨울이들 불구하고 해가 좀 쨍하게 잘 떴기 때문에 날이 좋아 오늘. 이쁜 광두 영상 잡아드리면서 24시간 놔두고 내일 다시 내구성 테스트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